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던 우리나라가 산유국에 등록된 것은 지난 2004년 세계 95번째였다. 하지만 생산량이 연간 40만 톤에 불과하며 2018년에는 자원 고갈이 예고되면서 우리는 머지않아 제2, 제3의 석유전, 가스전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비산유국이나 다름없는 자원 빈. 우리에게 석유는 생명의 젖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지의 사막으로 석유를 찾아 나섰다. 고유가에 시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세계는 지금 석유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석유는 5억 년 동안 많은 수의 수생 동식물이 공기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질 퇴적물의 촉매작용과 특수 박테리아의 작용, 지층의 온도 및 압력으로 인해 탄화수소로 변성한 천연 자원이다. 석유는 고체인 석탄과 달리 액체 자원으로 가공과 이동이 편리한 점 때문에 산업혁명을 이끌고 석유 문명의 시대를 열었다. 석유 사용의 역사는 이제 150여 년이며 인류는 총 흑인 매장량의 반을 소비했다고 한다. 석유의 소비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석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석유 수급에 달린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 하루에 석유 소비량이 대략 213만 배럴일 정도인데 63 빌딩을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석유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석유 수입량에서 세계 5위, 석유 소비에 있어서도 세계 9위이고 경제 능력도 6위에 올라있다. 산업이 발전되면서 석유 제품의 소비도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원유 전량을 산유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수입된 석유를 국내 정유사가 정제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석유의 쓰임새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해졌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루에 보통 한 200만 배럴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200만 배럴 중에서 약 50% 이상은 석유화학용 원료로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송용 연료로서의 석유,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것의 그 비중과 또 난방용 연료 이런 것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따지면 대체적으로 한 15% 내지 2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이처럼 특수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다시금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석유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의식주는 물론 주변을 둘러보아도 천연 제품과 쇠물질을 제외하고는 석유 제품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다. 석유는 곧 현대 문명인 것이다. 석유를 통한 현대 문명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수집품의 대부분은 모두 석유로부터 시작되어 만들어진 것들이다. 유리 제품 등의 액세서리, 섬유 제품이나 의류의 대부분도 석유에서 뽑아낸 합성 섬유다. 플라스틱이나 전자 제품, 가죽 제품 역시도 인조 가죽으로 석유 제품이다. 이곳은 원유에서 일상용품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와 수송용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정유공장이다. 석유 제품은 휘발유나 경유와 같이 수송연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나프타와 같이 일상용품에 필요한 원자재를 생산한다. 증류탑에서는 각 층별로 온도차에 따라 가장 가벼운 LP가스부터 무거운 아스팔트까지 분리가 된다. 석유는 같은 연료에서 한 번의 정제 과정을 통하여 LPG, 나프타, 경유, 휘발유 등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석유 제품이 연속적으로 생산된다. 정제 공정에 따라서 같은 원료에서 각기 다른 제품이 생산되기에 각 제품마다의 원가 개선이 쉽지 않다는 특성도 이것에 연유한다. 석유 화학 제품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쓰인다. 여수 화학단지 내에 여천 NCC 공장은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폴리머를 생산하는 곳이다. 나프타 공장은 약 820도씨의 고온에서 열 분해되어 수소, 메탄, 에틸렌, 프로필렌, 혼합 유분 및 분해 가솔린 등으로 분해된다. 분해된 성분들은 중압 방지를 위해 급냉되며 압축 및 정제 공정을 거쳐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순도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된다. 이곳에서 생산된 나프타와 프로티엔, LPG 등이 이곳 탱크에 보관되어 판매된다. 이 원료들은 석유화학 재료로 우리 생활용품의 원자재가 되는 것이다. 석유화학공업의 쌀이라는 폴리머는 석유 제품을 만드는 원료다. 우리가 먹는 쌀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석유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특이한 외형이다. 석유는 우리 생활에 순수 자연산 제품을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생산하는 원자재로 쓰이고 있다. 이렇듯 폴리머로 만들어지는 악영태 역시 석유가 없었다면 동물들의 뼈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유가 쓰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험실에선 석유 원료를 조합하여 석유 제품이 빵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는 의자 등으로 딱딱하게 응축되어 고체화 된다. 예전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석유의 사용으로 인류 생활은 편리해져 갔다. 이 회사는 석유 제품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다. 일반 생활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료인 필름은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데 필요에 따라 종류별로 주문 생산되고 있다. 이 필름들은 비닐 인쇄나 종이에 코팅하여 사용된다. 이런 모든 생활용품들은 석유화학의 부산물들이다. 이런 석유화학 공정을 거쳐 일반 생활용품들은 소비자의 손에 이르게 된다. 석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고유가의 위협에 시달리며 유가와 물가 변동을 주시하는데 석유 가격은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다. 실제 대한민국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논란의 이슈다. 석유 가격에는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의 의혹과 걱정이 꼬리를 물고 잇따르고 있다. 이 특수한 제품의 가격 결정은 국제 석유 제품 가격과 환율에 기준하고 시장 상황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석유 제품 가격은 2001년부터 원유가 가격이 아닌 국제 석유 제품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갖게 됐다.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은 환율을 감안한 국제 석유 제품 가격에 관세와 수입 부각, 국내 유통비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책정되는 세전 정유사 판매 가격, 그리고 유류세라 불리는 세금과 대리점, 주유소의 유통마진을 포함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이 결정된다. 문제는 국내 유가가 국제 유가를 반영한 정유사 판매 가격에 유류세, 유통비용과 마진이라는 변수가 함께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국내 외적 변수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 아마도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석유 가격의 타당성과 그 가치 여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 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는 전량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조선들은 원유를 싣고 긴 항해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들여온 원유가 정제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또 국내 유가가 내릴 땐 천천히 내린다고 의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제 제품가의 변동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환율 변동과 각 정유사의 가격 책정, 가격 정보 공개 등으로 최소한 2주일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국내 정유사가 단 네 곳이다 보니 담합을 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공급 부분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더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유회사하고 수입사 간의 경쟁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수입이 거의 없는데 그거는 수입 제품이 경쟁력이 자체가 별로 없어서 생긴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는 어떻게 형성될까?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의 중간 거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세계적인 석유산업 허브가 되었다. 오래전부터 세계 유수의 석유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정유나 석유화학 등 각종 석유산업과 석유제품 가격을 형성해왔다. 3대 석유 소비지역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미국이겠죠. 둘째는 서유럽을 꼽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이 한국이라든지 중국, 일본을 포함한 이 극동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 극동지역을 어떤 대표하는 석유시장이 아마 싱가포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석유제품 가격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들의 가격은 싱가포르 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제품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석유시장이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인다. 원유 외에 휘발유 등에 정제된 석유제품들은 1997년 이전까지는 수입이 규제되었다. 국내 석유산업 보호의 차원이었다. 1997년 외국산 석유제품들의 국내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국내 정유사들은 이들과 경쟁해야 했고 싱가포르는 국내 석유산업계에 더욱 중요한 곳이 되었다. 싱가포르에 있는 플래츠는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조사를 하는 영향력 있는 기관이다.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석유 제품들은 대부분 전자거래에 의해 그때그때 거래가 성사되는데 플래츠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조사, 분석하고 가격이 결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 가격 결정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이곳에서 조사된 가격과 환율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이 가격은 다시 일주일 후 주유소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2주일간의 시차 때문에 국제 가격의 변동폭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소비자 오해의 주 원인이다. 싱가포르에서 이제 특히 아까 그 플래츠사에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그런 가격을 그 우리나라 그 정유사의 그 공급 가격에 어느 정도의 이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유사에서 이제 소매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이제 유류세라는 게 이제 부과가 되고 물론 뭐 유통 수수료 같은 게 이제 더 붙고 이제 뭐 마진 같은 게 붙겠지만은 그 단계에서 이제 주유소로 넘어가게 되면은 주유소에서는 이제 주유소 업자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그래도 그 자유화된 시장에서 그 가격 결정도 자유화가 돼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 그 시장 가격 결정 구조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싱가포르 가격에 약간 이제 꽤 많은 이제 부분을 연동하는 그 가격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그 가격 결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 미국. 세계 유가를 결정하는 석유 시장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곳이 미국이다. 미국은 싱가포르와 같은 석유 제품 거래 시장이 뉴욕에 있다. 각 지역의 소비자 가격은 뉴욕 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 제품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유류세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세금 비중은 약 13%로 저렴하다. 갈롱당 3불 5전이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800원 정도. 미국은 산유국이자 대규모 석유 수입국으로 국토가 넓어서 현물 시장도 도시마다 발달돼 있다. 세계 석유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 The market price is determined by long-term demand and supply, short-term demand and supply. Long-term demand is driven these days by China and India's high growth in their economies, and the supply is driven by how much oil and gas companies can produce. The short-term demand and supply is driven by speculators and traders on a daily, actually a minute basis for demand and supply. So we have short-term up and down, long-term up and down. 캘거리 대학교 1층에는 선물 시장 원유가 변동 상황이 전광판으로 소개되고 있다. 2년 후 예매 가격이 현재 가격인 $68에서 $75에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 거래의 가격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거래도 정상적인 석유 생산과 유통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즉, 국제 유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처럼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 경제의 원리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 들어 경기 침체로 석유 수요가 줄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쓰는 사이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석유 수요가 늘어 석유 수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미국의 석유 수입량이 지난해 부쩍 줄어든 가운데 거꾸로 중국은 계속해서 수입량이 늘었다. 이처럼 석유의 수요는 각국의 경기 변동과 직결되어 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산유국들의 생산량에 따라 수입국들은 각 나라의 특수한 환경으로 가격 정책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석유 제품의 가격 결정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 Remember that the crude oil price is a global price because the crude oil can go in tankers and go any place in the world. So the difference would be by transportation cost. At the same time, for each country, there are refineries. So consumers put not crude oil in their gas tanks, they put gasoline. So the price is demand and supply of the refinery that's in Korea, or as well as taxes. Each country has different taxes. So therefore, it's no surprise that the price would be higher or lower. Now, in China, there appears to be some subsidy of the gasoline price to consumers, and I'm not sure what happens in Korea. The gasoline prices are really set by, actually, it's a fixed price. When it comes to Kuwait, it's a fixed price. And it is very cheap. I mean, if I give you an example, it's nowadays it's about 22 cents per liter for gasoline. An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you know, we produce our own oil. And the prices of the market doesn't really impact the Kuwait local market when it comes to gasoline prices. So more or less, it is a fixed price. Last time, I think it was revised, I don't know, maybe 5 or maybe 10 years ago. But it was only a marginal increase.
But it's more, most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because it's from, I mean, it's from the local crude oil that has been produced in Kuwait. Indonesia, we have two kinds of gasoline, subsidized one and non-subsidized. For subsidized one, gasoline, the price is about 45 cents US dollar. It means, is it the low octane gasoline? And non-subsidized is high octane gasoline. The price is about 60 to 70 cents US dollar. I think it's most cheaper than Korea's price. 세계 어느 나라도 석유의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석유는 공공재이자 한정된 자원이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높은 세금을 부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의 위치다. 그러나 느껴지는 유가는 다르다. 그럼 다른 나라의 유가는 어떨까? 지금 리터에 91센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시면 한 리터에 1,000원입니다. 1,000원이요? 예. 세계 여러 나라들 간의 소비자 가격을 비교해보면 유류세 부과 전의 가격은 우리와 비슷해도 국가 정책에 따라 최종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며 차이가 난다. 세계에서 유가가 싼 나라 중 하나인 카타르는 리터당 250원 정도다. 카타르는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 보유국으로 최근 고유가로 경제가 고속 성장했다.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국의 석유 제품 가격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속한 세계 경제협력기구 가입국의 석유 제품 가격을 알아보자. OECD 회원국 석유 제품 가격은 2010년 3월 8일 환율 기준으로 1위는 네덜란드로 리터당 2,320원, 2위는 덴마크로 2,221원, 3위는 그리스로 2,133원이다. OECD 평균은 1,919원으로 상위 세 나라는 OECD 평균을 뛰어넘고 있다.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79원으로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의 세금 비중은 53.5%로 OECD 평균인 58.5%보다 다소 낮았고 미국의 13.6%, 일본의 46.4%보다는 높았다. 휘발유 가격을 예로 보면 주요 선진국의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높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아도 소득 수준과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가격은 유럽 국민들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유가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를 주로 문제 삼아왔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조세 구조의 문제를 주목한다. 유류세 부과의 적정성에서 핵심은 조세구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유 제품은 종류별로 붙는 세금이 각기 다르다. 모든 석유 제품에는 원유에 붙는 관세 외에 시중 판매 시 붙는 세금인 유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부가세가 붙게 된다. 이 같은 유류세가 부과되므로 세전 가격과 세후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유류세는 각 국가별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가장 최근 세금 변동전인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휘발유 가격은 약 1,680원이었다. 이때 유류세는 820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세금이 가격 구성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가의 변동에 가장 큰 변수는 세금인 것이다. 세계 경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며
한국의 석유산업은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 지속된 투자를 통해 2008년 일일 생산 능력 270만 배럴로 세계 6위 규모로 성장했고 그의 수출 종목 2위까지 올라섰다. 국가 기간 산업으로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하며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국가 무역 수지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이제 신흥 개도국들의 추격을 받는 입장이 됐다. 인도 최대 정유회사인 릴라이언스는 2008년 상반기 대규모 정유 공장 증설을 끝내고 해외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시설 증설로 릴라이언스의 생산량은 하루 124만 배럴이다. 이는 우리나라 SK에너지의 하루 생산량을 웃도는 수치다. 석유 제품 수출 강국 코리아.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로 고도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들은 고도화 시설에 투자만이 살 길이다. 고도화 시설은 원재료인 원유보다도 가격이 낮은 벙커 시유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인 휘발유, 경유 등을 생산하는 첨단 시설이다. 이런 고도화 시설들은 국내 정유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시설이다. 공장 바깥의 이 부두는 5천 톤에서 12만 톤의 7척의 유조선이 정박 가능한 크기다. 석유 제품들은 해외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원유 수입으로 나간 돈을 석유 제품을 통해 다시 벌어들이는 정유사 매출의 60%를 차지한다. 이 부두를 떠난 석유 제품들은 세계 50여 개국으로 수출되며 한국 석유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석유 제품을 보면 2008년 다른 종목을 제치고 수출 2위에 올랐었는데 2009년 석유 제품은 수출 9위에 올랐다. 순위는 떨어진 상태지만 석유 제품의 수출액은 약 230억 달러로 하나로 환산하면 약 28조 원에 이른다. 석유 제품은 원유 수입액의 약 40% 이상을 수출로 벌어들이 국가 무역 수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제 국내 석유 기업들은 자원 확보 경쟁으로 해외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카자흐스탄, 캐나다, 페루 등 30여 개국에 진출해 유전 개발을 하고 있다. 신흥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이후 우리나라는 2009년 석유와 가스의 자주 개발률이 9%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주 개발률이 4%대였음을 고려할 때 많은 발전이다. нефтя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азахстана одна из сам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ромышленных отраслей вообще, я считаю, даже в мире.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в Гульсарах у нас был небывалый открытый фонтан 250 атмосфер.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в мире он. По запасам добычи там очень большое месторождение, и не зря американцы сразу же акции все приобрели. Это 한국 석유공사는 석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카자흐스탄에서 2005년부터 원유 탐사를 시작해 현재 생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소금 위에 유전이 자리한 바센콜 유적. 이곳은 초원과 척박한 사막이 혼재된 곳이다. 원유와 함께 분출되는 가스는 상업성이 떨어져 태워버린다. 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의 생산량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드디어 자연산 원유가 지층 아래에서 길게는 3,000m를 거슬러 세상 밖으로 나온다. 생산된 원유 양과 품질 계측이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원유를 생산한다. 이 척박하고 험한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유전을 개발하고 있다.
석유 수출은 현지 지질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이 개발하고 현지 직원들이 작업에 투입된다. 시장은 미약하지만 이곳은 약속의 땅이나 다름없다.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되는 이곳에서 한국의 태극전사들이 개척자의 마음으로 에너지의 밭을 일궈내는 것이다. Компания Ada Oil работает на рынке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4 года. За 4 года сделан очень большой объем работ. В разведочном блоке разведано месторождение Башинколь. Проводятся разведочные работы на других блоках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Работают очень хорошие, прекрас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в компании Ada Oil. Прекрасные геологи, прекрасные буровики, прекрасные инженеры по добыче. И с так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 с такой скоростью, как работает компания Ada Oil, я считаю, что в этой компании очень большое будущее. 중국 국영 석유회사 CNPC는 악토베주의 많은 지역에서 석유 개발에 참여했다. 특히 자나졸이라는 악토베주 최대 유전을 개발하여 카자흐스탄에 판매하고 또 원유를 3,000km의 송유관을 통해 자국으로 보내고 있다. 석유를 향한 중국의 집념을 엿볼 수 있는데 원유의 확보는 곧 국력의 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막지대에서 생산되는 원유이기에 모래도 섞여 있고 갈수록 더욱 깊이 파들어가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곳 아다오일은 2009년 7월 시험 생산 후 30만 배럴을 생산했는데 총 잠재량은 570만 배럴로 추정된다. 아다오일은 한국이 인수한 최초의 대규모 유전이다. 현지 회사에 지분을 인수하여 최근까지 꾸준히 생산량을 늘려가며 오지에서 석유 빈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ходится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нефтяны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принадлежат месторождения как Коржде, Ланкастер Петролиум. И у нас на самое наиболее крупное месторождение является Жанужол, которое принадлежит компании CNPC Активумной Газ. Данное месторождение, Жанужол,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со времен советской эпохи. То есть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фонд скважин составляет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скважин. Сейчас мы находимся на месторождении Башинколь, которое является западным крылом нацелевой структур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фонд скважин составляет 20 скважин. В этом году собираемся бурить также 8 скважин. 검은 갈색 원유의 걸쭉한 점성은 원유의 특징이다. 석유는 화석연료로서 탄화수소 특유의 냄새는 자극적이고 역하다. 그렇지만 원유가 주는 느낌은 풍요로움 그 자체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바로 여기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곳의 중앙 통제실이다. 초원 한가운데 자랑스럽게 자리 잡고 서 있는 원유 처리 시설은 양국의 기술진들이 협력하여 만들어냈다. 악토베 지역의 원유 생산은 자나졸부터 파시안콜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시추 작업과 탄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유전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16번 유정에서 생산한 원유를 유조차에 실어 수송한다. 지리적으로 육로 송유관이 연결될 수 없기에 한국으로의 운송이 힘들어 이곳에서 생산된 원유는 전량이 인근 지역으로 판매된다. 악타우 광구는 시내에서 포장길 3시간에 비포장길 3시간을 달려야 도착한다. 30여 명이 근무하는 이곳 캠프의 시추 현장을 찾았다. 중소형 또는
대형 유전이 밀집된 망기스타우라는 유전벨트 지역에 악타우가 있다. 악타우 지역은 카자흐스탄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다.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지하 3,500m에서 석유를 시추하면 이곳은 한국이 투자한 제일 큰 광구가 될 것이다. 이곳 유전의 구입가는 3,500억 원 정도. 악타우 광구는 한국이 투자한 제일 큰 광구가 될 것인데 한국 석유공사는 현재 인수 합병 작업에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부터는 정상적인 공사 운영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이제 시작이며 갈 길은 아직도 험난하기만 하다. 원시림으로 둘러싸인 로키 산맥이 있는 이곳 캐나다는 미국에 많은 양의 석유를 수출하는 산유국이다. 지형이 험하고 척박한 곳이지만 천혜의 자원 보고인 캐나다도 일찍이 산유국으로 중요한 관심 지역이었다. 베스틸 레이크 광구는 캘거리에서 북동쪽으로 260km 떨어진 곳에 있는 광구다. 1956년에 생산을 시작했는데 한국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이곳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했다. 이곳은 매장량 약 2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 생산 광구, 그리고 오일샌드 자산을 보유한 캐나다 주요 석유 기업의 하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는 캐나다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서울시 면적 규모의 광구에서 1일 5만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 중이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에서 개발, 정제, 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시설은 크지는 않지만 석유를 끌어올리는 수많은 펌프가 작동하고 있다. 이 지역에만 그 숫자가 약 200여 기가량이 있다. 우리가 진출한 이곳에서 우리는 산유국의 꿈을 이뤄낼 것이다. 세계가 오일 쇼크와 고유가 시대를 경험하고 금융위기가 계속되면서 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산유국과의 관계 증진이 중요한 때다. 에너지 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일은 석유 가격의 급등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대비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에너지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앞으로 있을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해하는 그런 제도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산유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동과의 관계는 국내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이 기술 세미나는 양국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의 에너지 경제 협력을 위한 공동 세미나다. 이날 한국 측 연구진들이 연구 발표를 하였다. 카타르는 주로 가스전이 많으며 한국은 가스 1위 수입국이다. 석유도 5위 수입국이다. 카타르의 수도 도하시를 벗어나 동쪽 해변으로 달리다 보면 석유 관련 시설이 보인다. 척박한 땅이지만 시추시설과 파이프라인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대한민국 석유 수입의 85%를 차지하는 중동. 중동은 정유산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그것이 우리 정유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밀접한 관계 형성이 필요한 때다. I think that it's very promising. Actually, I had a chance to work with some Korean companies in Kuwait, which is SK Engineering Company. And this was my first introduction to Korean, industrial culture in general. And the kind of work and the kind of dedication that I've seen from Korean people
you know, my working closely with them was very impressive. They're establishing themselves in the oil industry and everywhere, especially in the Gulf, Kuwait, Saudi Arabia, Emirates, and they're making a very good presence. It's very good, actually, even though it is importing the crude oil, 100% importing the crude oil. It's doing very well, and they are processing the whatever the required amount required for their fuel quantity, plus they are processing above that, and with that NAFTA, they are making the petrochemical products and they are selling. So it's very good. 서울에서 산유국 인사들을 위한 환영 리세션이 있었다. 초청국은 중동의 여러 나라와 중앙아시아의 산유국이다. 이번 행사는 산유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내 산업을 홍보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산유국들과의 우호 증진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Well, as I told you, and at first, that you know, we have both of us work very hard, not only us but also for our generation, to continue supporting each other. As you know. For this program, many of my colleagues, I told you about it, you know, that, you know, they are telling me, well, you are going to Korea and there is, you know, tension or something like this. I said, well, they were with us and, you know, we have to be, to be with them, supporting them. Yes. I expect, you know, if you go back a little bit to the history, you will find there is improving of the cooperation and the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 am expecting actually for bright fu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there is a hard work and a high atten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you know, to improve this cooperation and this good relationship. 만일 석유가 감쪽같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지금과 같이 지속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만 할 것이다. 석유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의 자화상이다. 그래서 세계는 석유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에 대비해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에너지, 태양 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대형 풍력발전기가 밀집된 이곳에서 로스앤젤레스시의 전기 사용량의 5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 수천 개의 프로펠러 기둥이 서 있는데 가도 끝이 없다. 이젠 바람도 자원이다. 선진국은 벌써부터 석유 외에 다른 자원에 눈을 돌리고 석유 못지않은 가능성과 함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타진해 나가고 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고 R&D 쪽에 정부에서 많은 힘을 쓴 결과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 관련 전문가들이 11개의 신재생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 그 다음에 태양열,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연료전지, 미래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연료전지 분야, 그 다음에 풍력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그 수준으로 봤을 때,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을 제일 잘 나가는 그 나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한 70%, 평균적으로 한 70%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더 연구를 한다면은 한 2015년 정도에 가면은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거고 한 2020년도 정도 가면은 거의 이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미래 방향은 석유와 함께 점차
대체 에너지 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정유사들도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생각도 더 이상 석유에만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석유는 대체 에너지와 함께 풍요로운 인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한 석유 제품들이 정작 석유가 고갈됐을 때 과연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도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좀 더 절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석유가 사라지고 난 황폐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석유에 대한 탐욕과 남용을 차지하고 석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할 때다.